안녕하세요. 스마일러입니다. 오늘은 스마일러에 새로운 손님이 왔어요. 자, 이 친구가 새로운 손님인데요. 네, 참새예요. 참새가 저 지붕에서 떨어졌나 봐요. 그래서 마당에 있는 아이를 손님이 발견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네, 맡기고 가셨어요. 처음에는 털도 거의 뭐 많이 안 난 상태였고요. 약간 탈수 증상도 있었고요.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제가 한 4일 정도 키운 상태입니다. 밀엄도 계속 주고요. 4, 5일 정도 키운 상태예요. 지금 4, 5일이 아니구나. 지금은 한 일주일 정도 키운 상태예요. 그래서 아주 건강해져서 지금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그런데 이제 앵무새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. 정말 한 두세 시간마다 밥을 달라고 짹짹짹짹짹 울고요. 막 그래요. 지금도 이 친구 배고픈 시간이 되었고요. 저는 지금 저희 매장에 이제 밀엄이 있다 보니까 밀엄으로 지금 키우고 있어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살아있는 생밀엄을요. 이제 급여를 하는데요. 이봐요. 제 얘기를 듣고 짹짹짹 거리죠? 정말 먹을 땐 정말 너무너무 귀여워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살아있는 밀엄을 한 마리 통째로 주면 아무래도 목에 걸릴까봐 좀 걱정이 돼서 저는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급여를 하고 있어요. 먹으려고 입 쫙쫙 벌리죠? 보이시죠? 그래서 입속에 쏙 넣어주면 정말 핀셋까지 먹을 정도로 기세로 달려들죠? 아, 금세 또 똥을 쌌네요. 자, 이렇게 정말 밥 달라고 정말 애교가 장난이 아니에요. 처음에 저도 이제 앵무새 밀엄을 안 먹여보다 보니까 앵무새가 아니네요. 참새 먹일 때 잘 몰라서 이렇게 입에만 살짝 물려줬더니 아이가 이거를 씹을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옆으로 자꾸 떨어뜨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엄마가 주듯이 엄마도 부리를 입속에 집어넣잖아요. 이런 식으로 주니까 아주 잘 받아 먹어요. 보통 먹을 때 한 10마리 정도 계속 먹이는데 10마리 이상 먹기도 하고요. 근데 보통 저는 한 10마리 정도 주면 한 3시간 정도 푹 잠을 자더라고요. 그래서 3시간 있다가 또 깨어나면 또 달라고 짹짹짹 울기 시작해요. 이렇게 빨리 먹여서 건강하게 잘 키워서 자연으로 돌려보낼 건데요. 자연에 가서도 이렇게 사람 손길이 아닌 스스로 사냥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. 태어나자마자 너무너무 힘든 고비를 너무 많이 넘긴 친구라 건강하게 잘 자연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. 자, 이렇게 다 먹고 나면요. 저는 이제 지금 새장애 키우기가 너무 작은 친구예요. 그래서 새장애 키우기가 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릇에 넣고요. 키우고 있고요. 밥을 다 먹고 나면 이렇게 작은 둥지처럼 만들어져요. 이렇게 둥지처럼 만들어져서 아이를 요 안에 넣어놓으면 아이가 둥지인 줄 알고 푹 잠을 자더라고요. 지금은 아직 배가 다 차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는데 배가 다 차면 저기 들어가서 곤히 잠을 자요. 처음에는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는데 이제 많이 커서 제법 잘 앉아있고요. 제법 파닥파닥파닥 하면서 한 10cm 정도는 10cm 정도는 날아다니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아직 속에 털들이 다 나지 않아서 좀 더 키우긴 해야 될 건데요. 좀 더 키워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연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. 아, 이제 배가 부른가 봐요. 이렇게 참새 업동이 영상을 올렸습니다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. 혹시 주위에 떨어진 참새나 가치가 있다면 이렇게 밀엄을 먹여서 키울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.